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난희 이데일리온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뭐 주도주가 있으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장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의 어떤 조정 라인이 지금 들어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채 그 뭐 200일선도 닿기도 전에 지금 조정 라인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도 아니기 때문에. 예, 주도주도 없고, 그죠? 그러면 어떤 장세냐면은 개별 장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테마 중에서, 그죠? 하루에 이 테마도 만들어질 수 있고, 저 테마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운데서 그 테마들이 어떤 대장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전략도 아니고요. 그 중에서 딱 하나 대장만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떤 라인을 정해 두셔야 되느냐면은 자기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 포지션들이 1분봉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셔야 되고요. 그 1분봉에서 또 시간 타이밍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 지금 보면 아침에 지금 시장에서 바짝 해서 1분봉에 파동이 다 나옵니다. 나오고 났을 때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파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 시를 넘어서면서 201분봉으로 하단부로 밀려 내려갈 때는 더 이상 파동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점을 자기 매수가를 기준점을 잡을 거냐 아니면은 201분봉의 기준점을 잡을 거냐 그리고 시간대에서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먼저 세워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보면은 이제 시장이 살짝 하락할 때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패턴의 종목들이 지난주에도 보면은 뭐 체시스라든지 이글벳이라든지 물론 이제 은봉이 떨어졌지만 그죠? 돼지 열병 관련한 그런 종목들도 좀 보이고 개별 종목으로 뭐 질환치료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죠?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그죠? 그 저는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면은 시장이 좋을 때 가는 지금 현재 가는 어떤 개별 종목 그죠? 지금 보면은 뭐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박셀바이오라든지 뭐 피코그램이라든지 그죠 세비캠이라든지 이런 신규 종목들도 보면 올선에서 시장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죠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약간 조금 보여주는 모습들이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가스 관련한 그죠 아무래도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렇게 뭐 쉽게 이렇게 끝나는 그런 어떤 방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GSE라든지 뭐 SMT라든지 대성 에너지라든지 뭐 그죠 이런 어떤 그 가스 관련한 종목들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죠 만약에 유럽에서 그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가스를 유럽에서 공급받지 못했을 때는 막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겨울이 오면서 가을이 오면서 이런 또 그 가스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뭐 SH 에너지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 그 장기화되어 있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인해서 그죠 식량 관련한 또 보면은 끼가 있었던 고려산업이라든지 한일자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5일선에서 개별 종목으로 자기 나름대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 이제 파동이 나오고 나서 또 이제 밑에 하단부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나는 어떤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잘 하셔서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 머니킹 이난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